네, 오늘 이제 주제가 합격 전략 설명회예요. 근데 이제 절반은 제가 진행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김성룡 기술사님 멘토반 진행하고 계시는 김성룡 기술사님이 이제 나머지 절반은 진행하실 거예요. 이번 시험은 기존 패턴하고 바뀐 게 없어요. 사실 바뀐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제가 111회 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엔지니어링 문제하고 엔지니어링 분야하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분야 그 다음에 이동통신 분야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그때 113회 때 제가 총평했다가 썼었어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특별한 게 더 나온 분야가 TCP IP 쪽에서 세 문제가 더 강세를 이제 기존에는 한 문제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대부분 그랬는데 이번에 TCP IP 쪽에서 기존 뭐 DHCP하고 IPsec 그다음에 IP 버전 6 문제가 나왔죠. 뭐 근데 사실 뭐 꾸준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TCP IP 쪽, 이동통신 쪽,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쪽, 그다음에 홈 네트워크 쪽이 여전히 강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이제 홈 네트워크 분야에 비해서 그동안 좀 덜 나왔었는데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대거 출제가 됐죠. 매 교시에 두세 문제씩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자면 거기 쭉 넘겨서 앞에는 그냥 자료니까 그냥 쭉 넘기고요. 113회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 문제 1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이제 시험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분은 이제 이 문제가 1, 2, 3, 4교시에 나왔던 거 알 수 있고요. 거기 제가 볼 자료는 그 한 장 더, 두 장 더 넘기시면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 문제 2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예, 그쪽 보시면 이거는 그 113회 그 이 분류 기준은 제가, 그러니까 여기 수도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제가 임의로 분류한 거니까 뭐 다른 학원은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엔지니어링 법 접지에서 9 문제가 나왔어요. 대단히 많이 나온 거예요. 되게 이제 각 챕터별로 한 두세 문제나 세네 문제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죠. 설계 부위, 그 다음에 군의 정보통신 설비 종류, 특히 엔지니어링 쪽 문제 중에서 군의 통신 쪽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도 그냥 접지 쪽이 아니라 접지 봉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 봉, 그 다음에 XIT, 그 다음에 고강도 접지판을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 재난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 뭐, 그 다음에 지능형 스마트 빌딩 내, 이제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은 2교시에 지능형 스마트 빌딩 내 설치되는 대상 시설, 그러니까 정보통신 대상 시설 분류하라는 문제하고요. 시스템 통합 방법. 이거는 사실 저희 쪽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SI 쪽, SI거든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통합 방법하고 그 기능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기능에는. 근데 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용전 검사제도 몇 번 기존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문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설계 성과물 기술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를 어떻게 맥이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신축 업무용 빌딩 내 FM, DMB 방송 수신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 그러니까 빌딩 내에서 이제 터널을 예상했었는데 터널보다는 터널에 FM 장비하고 DMB가 수신될 수 있도록 전국 100m 이상 되는 터널에는 다 그런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터널이 아니라 신축 업무용 빌딩에서 FM하고 DMB를 수신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됐죠. 사실 이제 사용전 검사제도는 법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법 쪽에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접지 쪽에 한 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엔지니어링 설계하고 감리 쪽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쪽이 출제가 돼서 총 9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이론 쪽은 계속 약세죠, 지금. 이번에도 OQPSK. 이제 OQPSK는 QPSK에 문제가 있죠. 제로 크로싱을 하다 보니 전력 소비가 좀 많고 대역폭이 넓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OQPSK, 그러니까 Q채널에 2분의 1만큼 옵셋을 주는 거죠. 옵셋을 줘서 제로 크로싱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OQPSK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 쪽 보면 그 단답형으로 VIP 음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대책, 이게 이제 그 회선 교환이냐 패킷 교환이냐의 차이인데요. 이제 결론은 VIP는 패킷 교환이죠. 패킷을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 음성을 실어서 전달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패킷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딜레이라든지 망의 어떤 트래픽에 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음성에도 음성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에 영향을 주는 원인과 그 원인하고 대책을 설명하는 하라는 문제가,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존에 뭐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정보통신망이나 VIP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충분히 풀 수 대응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서술형 문제로 망분리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왜냐면 이런 망분리 문제가 왜 시험 문제로 나왔냐면 지금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물건을 다 관장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세금을 매기고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다 정보통신 쪽으로 다, 그러니까 관세청 망이 어마어마한 망이에요. 국가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관세청 망이 제일 큰 망일 거예요. 국가 망 중에. 근데 관세청에서 지금 망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망분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망분리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통신 망분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심화반에서 정보통신 망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HCP나 그 TCP/IP 쪽 DHCP하고 IPsec, 이건 뭐 다 정규관 정규 이론반 강의 과정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2-1번 서술형 IP 버전 6의 주요 특징하고 IP 버전 4에서 6로의 전환 기술을 설명하시고, 이것도 정규 이론반 강의 내용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주요 특징하고 전환 기술은 뭐가 있어요? 듀얼 스택, 그 다음에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전환하는 기술들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알고 있으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광통신은 뭐 한두 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강세인 분야가 있고 한두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는 분야가 있어요. 위성통신, 광통신 뭐 이런 쪽은 계속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중계거리 산정 방식하고 포설 공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포설 공법은 이제 광통신만 공부하신 분들, 실제 이제 이건 시공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시공 문제, 광통신의 시공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이거를 뭐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산정거리 산정 방법은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냐, 이거는 사실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결론은 이제 그 측정하는 방법은 후방산란법이 있고 컷백법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있다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은 있어요. 그 얼마의 광원으로 쏴졌는데 수신 측에서 얼마의 광원으로 수신을 하느냐, 이게 이제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쪽에서는 이제 5G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 5G 3-3번 문제는 이거 체감 전속률하고 종단간 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규 이론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LTE하고 PSLTE도 이제 정규 이론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차별화 요소는 LTE하고 PSLTE를 알면 차별화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도, 이제 이건
3-6번 철도 통신 설비 중 열차 무선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거는 솔직히 이 철도 무선 설비가 그 열차 무선 설비가 아니라 그 LTR이 저는 문제로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열차 무선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냐. 무선 설비, 열차 무선 설비. 이제 그쪽이 이제 시험에 나와서, 그 다음에 영상통신은 UHD TV 뭐 다 정규 과정에 있는, UHD TV의 HDR. UHD TV는 정규 이론반 과정에 있는데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제 좀 모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레인지를 더 상하로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HDR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ATSC 3.0은 정규반하고 심화반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거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쪽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이거는 제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거는 사실 블루투스 5.0이었어요. 로우 에너지, 로우 에너지는 4.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 쪽에 들어가는 기술이고, 로우 에너지가 그래도 정규 이론반 그 책에 있죠. 로우 에너지가 정규 이론반 체계는 있는데, 이제 제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거는 5.0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우 에너지가 재출제되는 형태를 했고요. 제가 5.0을 설명드리면서 했던 거는 기존의 기술들 1.0, 2.0, 3.0, 4.0, 그러니까 로우 에너지 쪽하고 5.0을 비교해라, 비교해서 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이슈가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나왔는데, 딥러닝. 이거는 사실 딥러닝은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인데 이런 문제가 정보통신 기술사 문제로 출제되는 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도 이슈가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제 이슈가 되는 그 당시에 정보통신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그러니까 연관된 분야의 기술들이 한두 문제씩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서술형 보시면 이게 결론은 연결되는 문제예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기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 서비스, 그러니까 앞에 딥러닝에 대한 응용 사례 중에 음성인식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한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하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좀 더 세분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언어를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처리를 할 건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이 두 문제가 약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MB-IoT하고 노라는 계속 여기 이제 정규 이론반도 그렇고 심화반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했던 문제니까, 뭐 그 다음에 무선된 구축식 고려사항하고 802.11ac 주요 기술을 설명하시오. 뭐 기본 문제죠. 기본 정규 이론반이나 심화반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기술 및 서비스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것도 기본 문제라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데 정보통신 기술사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세 문제 정도가 지금 논란 이슈가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성통신 쪽에는 아까 광통신하고 더불어서 한두 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위성통신 대기 감쇄 주요 원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 답을 쓸 때는 대기 감쇄 주요 원인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감쇄 원인은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 감쇄 요인은 뭐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 및 다중 접속 방식, 이것도 기본 문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공학 쪽에 VSWR 정제파비죠. 정제파비도 기본 문제죠.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쪽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디에서 말이 나왔나를 보세요. 안테나 쪽은 한 문제 뭐 나온 거. 이게 기존에는 무선 공학 쪽의 강세였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이제 출제가 안 된 거죠. 이런 부분은 바뀔 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엔지니어링 쪽이요. 엔지니어링 쪽은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